단과 김포 FC의 경기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천안시 축구단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오늘은 원정팀이죠. 김포 FC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중호, 이슬찬, 조향기, 이강현, 이재권, 손석영, 정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익숙한 라인업으로 나온 김포고요. 네, 파이널 경기 오늘 단 한 경기를 통해서 이번 시즌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천안시 역시나 굉장히 많은 출발하겠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 오른쪽에 원정팀 김포가 위치합니다. 자, 처음부터 비겨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꼭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쪽에서의 좋아요. 치고 들어갑니다. 조주영! 반대편 붙여넣는 과정에서 마지막 수비에 맞고 아웃됩니다.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조영기, 하지만 천안이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옵니다. 이민수, 약간은 터치가 길었어요. 그리고 손석영! 선방 안에는 네. 마지막에 수비가 어렵게 걷어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민수 선수의 실수가 좀 나오면서 네. 손석영 선수에게 슈팅 공간을 허용을 했는데 재정용 골키퍼가 잘 막아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런 실수가 이 포지션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손석영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가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로인으로 공격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김포입니다. 구조적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중호의 클리어가 있었고 천안이 다시 볼을 뺏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해찬의 크로스. 좋아요. 자, 뒤쪽까지 그리고 마드레코 이슬찬이 밖으로 처리합니다. 그 전 상황에서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크로스 올라가는 상황에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두 선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좀 파울이 윤용호 오른발 조금 낮게 갔어요. 그리고 뒤쪽 슈팅 굴절. 자, 혼자 상황에서 머리에 맞고 김종석 마지막에 박경록이 높게 띄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코너킥 상황을 보여줬던 천안인데 네. 지금 두 선수가 엉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김태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천안의 선수들 역시나 자, 심판진에게 조금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죠. 슈팅 상황에서 핸드볼 파울에 대한 어필을 했던 천안시 축구단의 선수였고 네. 지금 김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이 짧은 쪽을 커버하던 과정에서 여기서 엉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혼전 상황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첫 번째 슈팅 장면에서의 핸드볼을 조금 어필을 했던 천안시 축구단이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김태한 선수는 그 슈팅 직전에 좀 엉키는 과정에서 좀 쓰러지면서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손석영의 크로스 박스 안에서 정희찬 선수에게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원거리에서의 왼발 슛은 재종현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굉장히 언거리였는데 심동희 박스 안까지 머리에 맞고 다시 한번 중앙 쪽 자, 골! 조주영 스코어 1대0 천안이 앞서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나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조주영 선수가 해결을 해주네요. 네,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던 조주영. 네, 지금 김포 FC 수비진에서 조금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 그 상황을 조주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이 어려운 경기에서의 선제 득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을 만든 이후에 트랙으로 달려가서 관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조주영 이제 천안 한 점 차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주영 선수가 팀의 주장이면서 굉장히 또 베테랑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네. 이번 시즌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들과 함께했던 경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용 선수의 헤딩은 이상욱 골키퍼에게 패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용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네. 조주영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가 찬스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달려오면서 결국 마무리를 지었던 조주영 스코어는 1대0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해찬 선수가 끝까지 뒤쪽에서 좀 경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도 이용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오는데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득점을 넣고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굉장히 크게 돌았어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지금 김태형 감독과 포옹을 하면서 네.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조주영 선수죠. 자, 조금은 머리 취해서 프리킥을 또 한번 가져가는 천안입니다. 한 번에 전방 쪽에서 볼 잡고 달려갑니다. 조주영 직접 돌파 시도. 골라인 근처 박스 안까지. 네. 마지막 이상우 골키퍼가 나와서 볼을 잡아냅니다. 확실히 조주영 선수가 이제 저 위치 마지막 박스 근처 한 차례 바운드가 크게 됐는데요. 수비의 헤더 먼저 있습니다. 중앙 쪽 있어요. 오른발. 어허.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김병래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었고요. 앞쪽에 이제 상대 수비가 조금 없었던 이제 공간이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볼이 뭐 완벽하게 임팩트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타이밍의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자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조주영의 패스 이어받는 신동희. 잡아놓고 얼리 크로스 헤딩!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얼리 크로스가 박스 안쪽으로 정확하게 연결됐고 김종석 선수의 이제 돌려놓는 헤더 이번에는 골문으로 향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또 아쉬운 찬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 득점 팀의 천안과 그리고 최소 실점의 김포의 경기. 네, 정말 김태환. 자, 전반전에 마지막 공격이 좀 될 수 있는데 박스 안에서 받았다! 마지막에 골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손석용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낮고 빠른 크로스였기 때문에 손석용 네. 선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발에 맞춰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네요. 자, 순간적으로 손석용 선수 역시나 볼의 스피드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과 그리고 김포의 챔피언 결정이 2차전 현재 조주영의 득점과 함께 천안이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이 오늘 준비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전반전 초반부터 1번 윤민호의 활약 역시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이제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 오른쪽에 천안이 위치합니다. 연결했습니다. 헤딩 경합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 우선 뒤쪽으로 볼을 돌렸습니다. 이용혁 선수가 조금 안면 쪽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 장면인데 네. 지금 조양기 선수의 후두부 쪽과 충돌이 있었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코뼈가 좀 부러졌다라거나 이제 가장 심했을 때 이제 코뼈가 부러졌다거나 조금 좀 심하지 않다라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입 쪽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네. 출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코 쪽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차례 끊고 나옵니다. 속도가 있고요. 이슬찬 오른쪽 연결 그리고 손석용 반대편 마지막 슈팅이 조금 약하게 흘러가면서 재종현이 잡아냅니다. 네. 선수를 조금 더 중앙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한혁 선수가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지향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중앙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격수 네. 네. 꺼내 들어왔습니다. 윤용호 약간 길게 갔어요. 헤딩 떨고 놓고 골! 이해찬 스코어 2-0 천안 두 점차 리드합니다. 아, 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용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이용 선수가 빠지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이네요. 자, 이해찬의 득점과 함께 또 한 번 홈팬들 앞에서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윤용호 선수의 킥이 파포스트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갔고 네. 다시 한번 헤더를 통해서 안쪽으로 떨어져 떨어뜨려줬던 볼 사실 김포FC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앞쪽에서 클리어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볼이 이해찬 선수에게까지 흘러갔고요. 아, 이 바로 앞쪽에서의
방향이 바뀌는 이 슈팅, 아무리 이상욱 골키퍼가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막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부상 이슈와 함께 흔들리는 듯했던 천안, 하지만 이해찬이 또 한 차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천안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스코어가 됐고요. 네. 김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라인을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경기일수록 조금 더 이제 뒷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기 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헤딩과 함께 이해찬의 발 앞에 볼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을 놓치고 말았던 김포의 수비였습니다. 네, 정말 안쪽으로 떨어뜨려주는 헤더가 너무나도 정확했어요. 네. 자, 이제는 스코어 2-0. 천안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네. 이제 약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만 남았거든요. 네. 집중력이 손석용의 코스 올라갔어요. 헤더! 아하! 마지막에 각도를 좁히면서 한 차례 막아냈던 천안. 그렇죠. 이번에 손석용 선수의 크로스는 재종현 골키퍼의 키를 완벽하게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 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정희찬 선수의 헤더,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김종석이 스피드를 살리면서 달려갑니다. 공격 숫자가 많아요.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왼쪽 골포스트 옆으로 벗어납니다. 이해찬 선수가 이번에도 이제 김종석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팝포스트를 노렸던 슈팅이거든요. 네.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달려가면서 크로스 살짝 굴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 김태환 크로스 연결! 아하! 발을 쭉 뻗어봤는데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공격 가담을 해주면서 네.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보였거든요. 조양기 선수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조양기 선수의 슈팅 장면이 나올 때 이제 고정훈 감독도 벤치에서 일어섰는데요. 이 장면이었어요. 조양기 발을 갖다 대는 성공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현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조양기 선수의 슈팅까지 조금 집념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높게 띄웠습니다. 잡아놓고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계속되는 운전 상황, 마지막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김종석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김종석 선수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굉장한 각오를 또 들어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각오해서라도 네. 득점을 지금은 온사이드로도 보이는데 일단은 천안시 축구단 응원합니다 라고 이제 댓글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조주영! 다시 도아바 세커볼이 있어요. 슈팅! 패치! 마지막에 이상욱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이상욱 골키퍼의 이제 두 차례 슈퍼세이브가 나오면서 한 점 더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상욱 골키퍼가 일단은 다시 한번 끄집어냈거든요. 네. 이 세이브가 또 이번 경기 마지막 시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또 멋진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장면에서 천안의 득점이 또 한 차례 나왔다면 이 경기는 이제 천안이 9분 응선을 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김종석 선수의 다음 두 번째 슈팅까지도 완벽하게 또 막아내면서 이상욱 골키퍼가 굉장히 또 지금 백승우 선수의 머리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비에 클리어 한 차례 있었고 이중호 한 번에 높게 이상욱 골! 정희찬! 아는 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약 1분입니다. 이제 만의 골이 나왔는데 네.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사실 너무나 늦게 나온 만의 골. 그렇죠. 일단은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김포였고 그 패턴에서 일단은 만의 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약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2-1이 됐습니다. 지금도 조양기 선수의 머리에 맞고 정희찬 선수에게 완벽하게 기회가 찾아와 앞으로 또 한번 진행이 되고요. 이상욱 골키퍼가 킥을 준비합니다. 정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시간대.
높게 떴습니다. 머리에 맞고 일단 떨어뜨렸고요. 박스까지 다시 한 번 이수아야 골! 말도 안 되는 경기 스코어 2대1. 아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습니까? 경기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기가 있네요. 믿을 수 없는 이 경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후반 추가 시간에 득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거든요. 네. 박경록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천안은 정말 바로 앞까지 왔던 트로피를 코앞에서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포FC의 선수를 이제 우승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 1분 30초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이 헤더 이후에 이 슈팅 네 아 지금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박경록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서 슈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엉키면서 자책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박경록 선수의 슈팅에서 시작된 득점임은 확실합니다. 아 정말 박스 안으로 넣어줍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그대로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 K3리그 챔피언에 오르는 팀은 김포FC입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네